향후에는 태블릿 사용할 때 펜을 이용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 펜슬 특허 때문인데요. 해외 IT 매체인 폰 아레나에서 현지 시간 16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교환 가능한 모듈이 있는 독특한 애플 펜슬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IT 기기에 펜을 적용한다는 생각은 삼성에서 먼저 했고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우려와 기대 반반이 섞였지만 결과론적으로 태블릿 플러스 펜이라는 대세를 자리잡게 만든 원조였는데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 펜촉이나 팁 등의 부품을 교체 가능하게 만들어 여기에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펜촉의 모듈에는 아이패드와의 디스플레이 접촉 시 이를 감지하는 촉각 센서만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센서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접촉, 정전 용량, 터치, 카메라, 압력 등이 탑재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선의 색상이나 모양, 두께, 크기, 밝기, 불투명도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와 더불어 단순 필기와 그림을 그리는 용도 외에 방향을 감지하거나 평형 상태를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생체 인식 판독, 마이크, 카메라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특허가 반드시 상용화되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 펜슬 활용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데요. 이전까지 펜촉은 사용하면서 닳아 없어졌을 때 갈아 끼우는 용도 정도로 인식이 되었는데 그 이상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수익 창출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삼성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현실적인 제품은 삼성에서 더 빨리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은 아이패드에만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삼성은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갤럭시 탭에 S펜을 탑재해 다양한 제스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보안 인식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플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펜슬 대전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솔직히 교체하는 동작 자체가 귀찮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상용화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특허는 2017년 4월에 제출되었다고 하니 그간 여러 연구가 이뤄져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지 않았나 예측되는데요. 흥미롭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